자세를 되돌아보면 국내 화물운송 시장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재작년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정부는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표준 이탁운임의 부활을 꾀했지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화물차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여기에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이 다시 한번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업계를 덮쳤다. 그러나 환경부와 요소수 생산업체들이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다변화된 수입 루트를 구축해 놓은 덕분에 이번엔 별탈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온몸으로 연이은 위기를 겪은 화물차주들은 지난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내 유일의 상용차 종합 전문 매체인 상용차정보는 매년 2회 발간하는 트럭스 앤 파츠의 창간 25주년을 맞아 화물차주들이 생각하는 2023년 화물운송 시장에 대해 들어봤다. 상용차정보는 물동량 운임 순수입 관련 지출 비용 관련 부문에 대한 질문을 작성해 지난해 12월 10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화물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06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참여했으며 차종별로는 트랙터 104명을 비롯해 특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대형 카고 34명, 중형 카고 24명, 준대형 카고 20명, 소형 카고 14명, 준중형 카고 4명이 참여했다. 그 외 덤프트럭 6명이 참여했다. 사업 형태별로는 영업용이 204명, 자가용이 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차량의 브랜드별로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상용차 차주들이 각각 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볼보트럭과 스카니아는 각 30명, 만트럭버스 26명, 메르세데스 벤츠트럭 18명, 이베코 6명, 기아 4명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이 체감했던 일감의 양에 관하여 물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수송한 일감의 양은 어땠나? 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매우 줄었다고 평가했으며 32%는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11.7%는 비슷하다, 3.9%는 늘었다, 2.9%는 매우 늘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0% 이상이 일감이 준 것으로 답해 운송업계의 불황을 그대로 확인시켜주었다. 관련하여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운임 수입은 어땠나? 라는 질문에 응답자 66%가 많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18.5%는 조금 줄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84.5%가 운임 수입이 감소세를 경험했다. 일감 감소와 매출 감소가 상관관계로 동시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는 비슷했다 18.5%, 조금 늘었다 6.8%로 나타났으며 많이 늘었다는 1.9%에 불과했다. 운임 수입은 어느 정도 줄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16%에서 20% 정도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에서 15% 정도는 24%, 21%에서 30% 정도, 19%, 5% 미만, 17%, 5%에서 10% 정도, 8%, 30% 이상 4% 등으로 조사됐다. 일감이 확보되면 하루에 몇 건 일을 하나?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2에서 3건 일하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한 건 35.9%, 3에서 4건 8.8%, 5건 이상 2.9%로 각각 집계됐다. 순수입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올해 고정 지출 비용을 뺀 월평균 순수입은 어땠나? 는 질문에 응답자 중 32%가 300만에서 400만원의 순수입을 벌었다고 답했다. 이어 200만에서 300만원 25%, 400만에서 500만원 17%, 200만원 미만 11%, 700만원 이상 9%, 500만에서 600만원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6%가 300만원 이하로 하루 밤낮 없이 일해도 기본생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올해 화물운송업이 전반적으로 어땠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매우 안 좋았다, 다소 안 좋았다, 24%로 안 좋았다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85%에 달했다. 이는 일감 감소, 매출 감소와 일맥상통한다. 이외에 그저 그랬다 12%, 약간 좋았다 1.9%, 매우 좋았다 1% 등으로 조사됐다. 오늘은 화물차주 80% 이상 작년 일감 줄고 운임 수입 감소, 최악이었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